Times. 네, 오랜만에 금장 하드웨어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금장 서스테인 길다는 말을 그냥 이제 막스들은 너무 당연한 농담처럼 이제 하시더라고요. 어, 금장이에요? 서스테인 길겠네요. 다이라. 그만해 그거. 그만해. 안 길어. 안 길어. 실험해 본 결과 또 똑같은 걸로. 네. 네. 실제로 길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뭔가 약간 누구나 알고 있는 밈 같이 돼 버렸어요. 예. 금장이 서스테인이 길다라는 거는 선생님 발 밈이 되었습니다. 이 저건데 SRV가 생각이 확 나네요. 아, 그러게요. SRV 느낌이네요. 색깔부터 뭐 핏가드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펙들이 SRV를 연상시킵니다. 지금 저희가 팬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FAT50를 가지고 왔는데 이 FAT50는 커스텀 샵 픽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 시간에는 그게 이제 앞으로 2에 달려가지고 리미티드 에디션이 됐고 오늘은 맥펜까지 내려와서 리미티드 에디션이 됐습니다. 저희가 같은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리미티드 에디션을 많이 했는데 스펙이 조금씩 다 달라요. 지금 보면은 올해 2월부터 해서 한 4대 정도가 있거든요. 이때 그 스펙들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했던 2월 14일날 했던 거는 텍사스 스페셜입니다. 오, 네. 텍사스 스페셜이 달려있고 그래서 기억나요. 이게 조금씩 달라서 그때는 이제 이게 로스티드 메이플 통넥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로스티드 메이플 통넥에 픽업은 텍사스 스페셜이 달려 있어서 요게 선생님은 고급 브리또. 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텍스맥스 이렇게 텍스맥스.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74.5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험싱싱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로스티드 메이플로 이제 넥과 지판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픽업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두 개랑 알리코 2 험버커 하나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75점 나왔네요. 어허. 선생님은 차분한 핑크, 저는 범용 빈티지 기타 범빙기. 그 다음에 로스티드 메이플렉 요거는 가격이 좀 싸요. 왜 가격이 싸냐,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레 싱글 콜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스티드 메이플만 이제 리미티드 네, 에디션이거든요. 근데 요게 생각보다 가성비 쪽이 잘 나와서 네. 역시 점수는 75점으로 잘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민트 초코, 저는 기대에 부응하는 기타 기북이. 예. 기북. 그 다음에 이거의 플레이어 시리즈의 험싱싱, 요것도 가격이 아주 좋았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이건 로스티드 아니고 그냥 메이플이었어요. 어허. 메이플 통넥에 픽업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두 개랑 알리코 2 험버커 하나. 이 조합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고 싸요.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이건 78점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죠. 오. 선생님은 젠틀맨 플레이어 시리즈, 그리고 저는 우리가 메이플에 원하는 것 우메원 네,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가격이 올라갈 만한 상승 요인이 좀 있어요. 일단 금장. 네, 금장에다가 처음으로 FAT50s 네. 커스텀샵급의 픽업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엘더바디의 메이플렉에 포페로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메이플 지판이 아닌 네,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고 FAT50s도 최초, 금장도 최초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리미티드 에디션보다는 한 단계 더 고급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71만 4천원, 조금 비싸죠. 그래도 가격이 보이네요. 보이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뭐 아무것도 없었던 네. 막 그 그냥 싱글 코일 싱글 알리코 네 5 세 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건 120만 원대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좀 많이 올라간 거긴 하죠. 171만 4천원. 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5cm, 무게는 3.35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캐스트 쉘드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42mm입니다. 지판은 포페로.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 FAT50s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그리고 벤트 스틸 셋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장이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오, 참,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네. 네. 좋다, 기타. 듀얼리스트. 자, 레드라이브요. 인가? 긴 한데 네. 여러분 길다고 하더라도 금장 때문이 아니고 패피티스 때문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자, 마샬 게인이고요. 깔끔, 다 깔끔해. 백피티스가 네. 제일 깔끔한 픽업 같아요. 근데 힘도 좋고. 힘도 좋고. 네. 길고 좋아요. 길어서 좋아요. 네, 반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블루스 진행으로 갑니다.
신나. 잘 들어봤습니다. 오, 좋네요.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Fat 50s잖아요. 네. 이름은 Fat인데. 네. 운동을 되게 잘합니다. 운동 잘하는 Fat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운동 잘하는 Fat.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레이어 중에서는 가장 좀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금장 하드웨어라는 게 굉장히 또 특징이죠. 그래서 저는 플레이어 골드 메달리스트 골드 이렇게 메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금메달이에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 평균은 77.5. 지금 플레이어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 유일하게 제가 사운드를 30점대로 네. 드렸고요. 그리고 다 지금 70점대 딱 중간에 있거든요. 74.5, 75, 75 이런데 그 마지막에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만 78까지 갔어요. 이건 가성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성비보다는 좀 사운드의 포인트가 있어서 77.5 이 두 개가 가장 잘 나왔네요. 제일 잘 나온 거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과 그리고 Fat 50s가 들어간 네, Fat 50s 플레이어가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스쿼드 그 도형 모양이 참 요런 게 좋죠. 네. 77.5 요런 게. 요런 걸 사시면 그렇죠. 거의 뭐 후회 없이.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꽈락이 없는 기타가 네, 가장 좋은 기타다. 네. 말한 기타입니다. 25, 15, 15, 15 이상이면은 뭐 빠지는 거 없다 생각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25, 15, 15, 15가 이제 딱 70이거든요. 네. 70이 넘으면은 뭐 그냥 괜찮은 기타. 괜찮은 기타. 그리고 모든 항목이 25, 15, 15, 15 이상인데 총점이 75 이상이다. 꽤 좋은 기타. 꽤 좋은 기타.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80을 넘어간다. 뭐 거의 베스트 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도형은 뭐 말씀드릴 수 없는데 도형은 뭐 엉망이겠죠. 아, 그 도형이 엉망이지 않고 80에 해당하는 기타가 좋은 기타라는 얘기예요. 네. 도형이 엉망인 거는 그건 그거 사실 분들은 알아서 사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스쿼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인 80점 이상은 많아요. 네. 근데 완벽한 모양이 갖춰진 80점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도형의 모양이 예뻐서 인상적이었던 Fat 50s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 이제 오랜만에 PRS 갑니다. 아싸. PRS SE 모델이에요. 어허. 폴스 기타와 스탠다드 24, 2408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PRS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